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 금정산을 가기로 했는데요. 금정산에는 고당봉, 그리고 금샘, 그리고 북문으로 이어지는 범어사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지역은 호포역인데요. 호포역에서 5번 올라오시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눠져요. 저희는 새마을로에서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시간은 한 2시간? 네. 거리는 4km?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나무들이 많으면 오후 2시까지는 햇빛이 안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나무가 이게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포역에서 5분간 올라오시면 이렇게 금오사로에서 호포농원 이렇게 가시는 길도 있어요. 여기에 장점이 전망이 좋다. 그리고 하늘 리치가 있다. 하늘 리치. 즉 전망이 굉장히 좋죠. 이쪽으로 가면 나무들 때문에 잘안 보여요. 저희는 가족들끼리 가기 때문에 이 길은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쉬운 길? 여기는 밧줄도 있어요. 밧줄.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조금 위험해요. 위험. 이 길은 다음에 올라가기로 하고, 그리고 금정산을 거쳐 제가 집이 부산인데요. 고산봉을 한 10번 정도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금샘이란 데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그리고 오늘 목표는 금샘 가서 인증샷하고 동영상 남기기, 그리고 범어사로 내려와서 범어사 구경하기. 예, 범어사는 다녀온 지가 거의 한 몇십 년 되죠. 예, 오늘은 이렇게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30분에 출발.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온다네요. 12시 넘어서 오후에 비가 온다 했으니까 빨리 갔다 올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시간이 한, 거리는 8km?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자. 2번 출구를 나오면, 호포역에서 2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우측에 이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을 지나면 됩니다. 그제? 자, 터널을 나오면 이 약간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 길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500m 올라오니 금정산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3.6km. 고포역 500m 올라왔네요.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리로 쭉 직진하셔도 길이 있습니다. 능선 타는 길. 오늘은 아주 나무가 우거지고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시원한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럭키보가 편한 게 아니고 아까 조금만 더 마른 거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거의 다 맑지. 와, 깨끗하네. 그러니까 엄마 지금 좋습니다. 호포역 다 보이고 벌써부터 전망이 괜찮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저 양산도 보이네. 양산 묽음.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닭 소리도 나고, 농가입니다, 농가. 이런 길을 쭉 따라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직은 볼게 없죠. 제발, 개발 제한구역, 요 간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 여기 있네요. 고당봉 3.5km.
1m 네, 이 길로 직진을 쭉 하시면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시면 그 역사적인 고산봉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등산로, 왼쪽으로 등산로, 오른쪽 길 없음. 이렇게 길은 나 있는데 길은 없답니다. 이리로 쭉쭉 올라가시면 돼요. 길 따라 쭉. 여기 MTB 길이 또 있습니다. 인도 길이죠. 1.4km 올라왔네요, 벌써. 금정산 장군봉. 이거 질러서 가면 됩니다. 금방 갑니다, 이 길은. 아, 여기는 멧돼지 발자국도 보입니다. 좀 큰 놈 같은데, 여기 보입니다. 야. 올라가다가 멧돼지를 마주치면은 대박 나겠죠? 아, 그럴 일은 없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야, 여기 집채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좋게 10m도 넘는 바위를 지나서 능선 기술회단 길이 나옵니다. 계속 오르막, 오르막. 정상까지 계속 오르막입니다. 이게 산타는 매력이 아닐까요?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 지금 한 8시 한 10분 정도 됐겠죠? 허포역에서 7시 30분에 내려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길이 둘레길같이 너무 좋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능선길을 타고 가면 애들을 데리고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길을 택했습니다. 좀 달려보십시오. 얼른 오세요. 자, 큰 애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는 곳곳마다 진달래가 반겨집니다. 야, 가다 보니 이런 내리막도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내리막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내리막인, 내리막을 계속 가면 더 힘듭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야지 쉽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항상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죠. 근데 일이 안 풀리면 풀릴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호포역 2.5km, 1.6km 다 왔습니다. 다 와서 1시간 올라왔습니다. 지금 1.6km 30분 만에 갑니다. 자,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요? 야, 진짜 안 쉬고 계속 올라오니까 정말 힘듭니다. 아, 유튜브가 사람을 운동을 시키게 만듭니다. 원래 산 자주 올라왔었지만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아니면 안 올라왔죠. 찍어서 올린다고 요즘 고생합니다. 안 그래, 현아? 응? 그지? 응. 아빠 요즘 고생하지? 응. 응?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응, 가족들을 고생시킵니다, 유튜브가. 아! 자, 이제 내려갑시다. 아, 이제 10분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자, 우리가 호포역에서 1시간 20분 동안 3km를 올라왔습니다. 자, 금정산 1km 다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평지길, 평지길이죠. 이리로 가야죠. 왜 그리로 가죠? 이리도 길이 있는데. 왜? 여기가 금정산입니다. 아니, 이쪽이. 왜 이 길이 금정산이냐, 험한길이. 지름길입니다. 뭐 지름길? 자, 이 무슨 간판입니까? 금정산 200m 0.8km 800m 남았습니다. 허포야 서문 학생교원군 0.8km. 자, 다시 한번 확인. 0.8km. 바람이 선선합니다. 길은 조금 완만합니다. 완만하죠. 고산봉 다 갈 때는 높아지겠죠, 길이. 돌아갑시다. 자, 금곡이 4.5km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려면. 금곡 육산지 쪽에서. 고산봉 7km. 올라오는 길입니다. 네. 저기 보입니다, 고산봉이. 네, 다 왔습니다. 근데 체중이 있어가지고. 근데 올라오면서 인적이 없습니다, 인적이.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12시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큰일 나고 했네요. 골목 같은 길이 구비구비 나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저 보이시죠? 근데 아직도 700m 남았다. 고단봉 400 다 왔습니다. 고단봉 400. 이제부터 완전 오르막이겠죠? 정상까지. 그렇죠. 10분 걸리겠습니다. 10분. 여기 정상 비슷합니다. 하늘, 하늘 리즈입니까 여기가? 아이고, 속지 마세요. 아,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고단봉이. 계단도 보이고 데크길.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뭐가 좋아 이. 거의 800 몇 미터죠 고단봉이? 802m 되겠습니다. 어제 공부 좀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손같이 생긴. 100m 나왔습니다. 100m. 오늘 나옵니다. 100m. 이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100m. 가마귀가 오. 아까 전에 여기서 직진하면 1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 아니죠, 이걸 분분해서 올라가는 길이죠.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야, 다 왔습니다. 이제. 50m. 50m. 저 역사는 저번에 봤기 때문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가마귀 멋집니다. 야. 돌돌이가 한 명 있네요. 한 마리가. 네. 아빠 2m가 아니고 1.5야. 잡고 있어요. 여기에 1.5. 보이시죠? 풍경 한번. 와, 멋집니다. 이야. 멋집니다, 멋져.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풍경이 멋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올라온 보람 있지? 올라온 건강해진대. 할아버지가 건강해진대, 산을 타면. 자, 여기는 801.5m 고단봉 금정산. 이것도 100대 명산에 들어가죠. 자. 오늘 할아버지는 참으로 오늘 딱 500번째다. 야, 재현아 2년 만에 할아버지 이렇게 한 박수 한번 쳐드려야지. 500번째래 고단봉이.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자, 봐봐 여기 뒤로 보면 야 양산 물금이 보입니다. 저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릿한데 사람들이 없어서 이 멋집니다. 360도 회전 보여드릴게요. 저 대저에다가 낙동강을 거쳐 대저 멋집니다. 저 해운대 장산까지 센텀이 보이죠? 센텀이 보이는 말로 빨리 점심 먹고 싶어요. 멋집니다. 다들 올라오고 계십니다. 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 멋집니다. 바람 소리 들리나요? 자,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라고. 801.5m. 야, 여기를 저쪽으로 한번 쫙 돌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계 몇 시지, 시현아? 9시쯤 됐습니다. 한 시간 한 4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양산 신도시. 10분이 더 늘어진 이유. 야, 확실히 산에 올라오면 좋습니다. 나이가 까마귀도 축하를 해줍니다. 항상 까마귀 있죠. 높이 올라오면 야 센터까지. 엄마랑 저기 검샘. 저기 부문 있어요. 부문이 보입니다. 금샘은 어딜까요? 금샘 오늘 목표지는 금샘인데. 무슨 소리죠? 예, 멋집니다. 하늘도 보여드릴까요? 일로 내려.
감샘. 여기가 금생 400m입니다. 먹어보시죠. 자, 지금이 2시간 걸렸습니다. 산에 올라오는데 한 3.5km 올라오는데, 야, 라면 냄새 보십시오. 와, 아빠 진짜 야,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지? 어. 야, 밥에다가 오늘 전부 집에서 싸운 겁니다. 아, 숟가락 국밥에다가 숟가락. 어, 맛있다. 빨리. 야, 멋집니다. 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범어사로요? 네, 금샘을 들렸다가 자, 금샘 가는 길입니다.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금샘 하늘을 지키는 신, 물고기 신이 여기에는 물이 항상 넘쳐 감으로도 마르지 않으며 빛깔은 황금과 유사하다여 금샘이랍니다. 옛날에 황금색 물고기 한 마리가 오색 구름을 타고 범천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헤엄치며 놀았으므로 금샘이라 불렀고 범어사의 장건설화가 시작된 곳이다. 가뭄이 들면 여기서 기우제도 지냈답니다. 야, 밧줄을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고단봉에서 내려가는 길 좋습니다. 옆에 대나무길로. 엄마가 90번 있잖아. 한 시간에 한 시간. 북문으로 내려가는 길 진달래가 주르륵 폈습니다. 진달래 다음 주 되면 활짝 피겠죠. 멋집니다. 자, 고단봉에서 800m 내려왔습니다. 북문에 200m까지. 북문까지 200m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미륵사. 아까 올라와서 미륵사 거쳐서 올라왔죠. 옆길로. 자, 이리로 내려오면, 북문 쪽으로 내려오면 탐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검정산. 여기서 여기 화장실도 있고. 어디 가니? 화장실 여기인데.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북문입니다. 범어사 1.7km, 금성동, 동문 3.8, 금성. 자, 여기가 북문입니다. 한 시간만 내려가면 범어사입니다. 한 시간. 좋습니다. 날씨도. 북문. 북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뷰가 좋습니다. 북문을 따라 고단봉 한번 보십시오. 자, 위가 고단봉입니다. 아빠, 이거 만리장사 짭 아니야? 아빠, 내 기분상으로 만리장사 짭 같대. 짭이란 말은 인터넷 용어입니다. 쓰지 마세요. 네. 범어사 가는 길은 북문에서 소나무가 멋집니다. 소나무길입니다.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맞습니다. 소나무가 지붕처럼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여름 때 아주 좋겠습니다. 가림막이죠. 네, 저희 집은 금성동 쪽으로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도모사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고단봉 2.2km, 도모사 1.7km. 1.7km는 30분이면 내려갑니다. 나 지금 다리에 다쳐가지고. 형,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예. 산에 올 때는 높은 신발과 올라가는 신발. 자, 범어사에서 올라오는 길은 오리지널 산길이 아닙니다. 전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려가기 편합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범어사입니다. 10분 나와도 됩니다. 산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약자도 필요 없습니다. 길 따라오면 됩니다. 여기도 돌산입니다. 돌산 10분만 내려가면 됩니다. 10분 간만에 시냇물 보시죠. 쫄쫄쫄 시냇물 그래서 넘어지면 뼈라도 몇 개 부러집니다. 조심하세요. 송시현 씨 선생님 다 왔습니다. 여기는 금강산 봉화산 금강암 가는 길이네요. 저기 사찰이 하나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5분만 내려가면 됩니다. 5분. 이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버스를 타야죠. 뭐 걸어갈 수 없죠. 집까지 걸어가면 한 4시간은 걸리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내려오니 봉화산 입구 800m 본요양 북문 1.7km 1.7km 바로 내려갑니다. 봉화산 입구까지 안 갈 겁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범어사입니다. 긴 대중정 끝에. 무슨 끝에요? 고프릇. 무슨 끝에요? 긴 뭐라고요? 대장정. 야, 긴 대장정. 7시 반에 출발해서 고프에서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죠. 지금 11시 한 10분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고프에서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버퍼에서 여기까지, 범어사까지 넉넉 잡아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4시간 통합해서 8km가 되는 것 같아요. 고등방 가는 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소풍역이 많이 왔습니다. 범어사 전부 이 주차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입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문근영이가 나오는 바람에 학원 그거 촬영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박신양 문근영 주연이었죠. 바람에 학원 김홍도 얘기인가요? 바가 야 좋습니다. 돌담길 따라 야. 역시 목탁 소리는 좋습니다. 오늘 불공 들이는 날인가? 사람들이 많네요. 목탁 소리 좋죠? 마지막 지점을 여기로 잡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경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포기 그립니다. 네. 범어사도 규모가 굉장히 넓습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벌써 한 5개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 장군님들 왜 웃어? 이런 칼을 차고 있는 장군님들.
있지. 여기가 90번 버스 타는 곳입니다. 범사 정점. 자, 이제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맨손 버스가 이거 타고 여기 밑에 한 10분만 내려가면 됩니다. 5분. 자, 왔습니다. 아, 타자.